안녕하세요. 예약서입니다. 오늘도 다시 하얀고양이 프로젝트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원래 오늘 다른 게임을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제 3주 동안 모아놓은 캐릭터 뽑기 소환문을 한번 써봤는데, 그게 요즘 캐릭터 소환에 새로 나온 오버드라이브 훈련 세 번째 3 변신 실사인 레코토 타로라는 캐릭터가 4성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5성으로 나왔었어요. 바로 보여드립니다. 자, 우선 제가 클레어 스티븐슨을 우정각성에 신기해방에 클래스 체인지까지 해서 100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는 아직 4성이에요. 자, 그럼 레코트 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5성까지 키운 게 아니라 얘가 5성으로 뜬 거예요. 그리고 이두 번째 스킬 카타스트로프 라인이 진짜 없어요. 근데 팀밀도리가 되어있는데 에피소드를 아직 안 봐가지고, 그리고 클래스 체인지도 하고 싶은데 소울도 없고 체인지 스피어도 없어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말하자면 그냥 클레어 스티븐슨을 쓰고 있어요. 스티븐슨도 그렇게 괜찮아요. 이제 지금 제가 이거 진화를 하고 싶은데, 다 되어있었네요? 자, 진화. 자, 여기서 한번더 진화를 하려면, 스킬을 심볼으로 진화를 하려면, 이번에는 초록색 별 스타를 좀 가볍게 모아야겠네요. 한번 이제 파티플레 2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우선 저는 이 베벨대왕 싸움을 나중에 할 거예요. 사인티벌 퀘스트에 들어가서 10단계에서 하운 흔히 가면 베스타 드래곤 하이랜드 이런 그런 걸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황금 무늬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학생 이유가 코스트 같이 쓸 수 있는데, 코스트도 많이 쓰고, 코스트도 넣을 수가 없고, 그 변신을 하면 그게 또, SP? 스킬 포인트, 즉, SP가 좀 많이 따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SP도 적당히 따르고, 클래스 체인지에 버스트 게이지까지 차면 클레어 스티븐슨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가다 보면 다른 스테이지 레일 같은 게 있어요. 그 레일은 드래곤 라이더에게는 무력해요. 왜냐하면 드래곤 라이더는 날아다니기 때문에 또 감시를 안 받아요. 이렇게 파티클레임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플레이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기 실수 할수 있으면 하는 것도 간직할게요. 자, 방송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는 저 혼자 왔다 하면서 이렇게 귀신 촬영을 해서 가끔씩은 테크니커도 되는데 테크니커는 일본에 있다는데 그러면 모두들 안녕.